함께 연예가 소식을 전하는 헤라시아 LTA 연예 뉴스 허영진 김일입니다. 첫 번째 소식입니다. 28회 서울 가요대상에서 한초희가 파격적인 의상을 입고 나왔습니다. 이날 방송인 권혁수 씨와 함께 레드카펫 MC를 맡았는데요. 한초희 씨는요, 이 수영복을 연상케 하는 의상 위에 시스룩 의상을 입고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. 야, 이걸 내가 딱 보니까 네. 권혁수가 잘못을 했어. 아니, 아유. 권혁수가 무슨 잘못을 해요? 야, 권혁수도 삼각 수영복을 입고 왔었어. 그래야 한초희한테 집중이 덜 될 거 아니야. 두 번째 소식입니다. 이효리 씨가 오랜만에 방송에 나왔습니다. 바로 개인 방송에 나왔는데요. 현재 몸무게가 57kg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보기엔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 옷도 예전에 입던 거 다 맞아요. 속 근육이 찐 거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딱 보니까 이효리 씨는 이상순 씨하고 결혼을 잘한 것 같아. 아니 뜬금없이 왜 속 근육이 찐 거랑 뭔 상관이에요? 야, 이상순 씨가 이효리 씨 예전에 입던 옷을 다 늘려놓은 거야. 이런 게 진정한 외조다, 외조. 아이, 멋지네요. 세 번째 소식입니다. BTS의 V가 이 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. 이 BTS의 V는요, 공식 SNS를 통해서 아미 고마워요 라는 말과 함께 다채로운 표정을 지었는데요. 이 방탄소년단은요, 서울가요대상에서 대상, 본상, 최고 앨범상까지 상관왕의 영예를 얻었습니다. 야, 다 좋은데 네. 야, B의 이번 발언은 좀 문제가 있다. 어? 아니, B의 발언이 뭐가 문제가 있어요? 고맙다고 한 건데. 그래서 내가 문제라는 거야. 왜요? 아니, 고맙다니! 우리가 더 고마운데! 어? 왜 고마워? 우리가 고맙다고! 그건 맞아. 어? 우리가 더 고마워. 나 아미 팬입니다! 사랑해요! 네 번째 소식입니다. 마이크로 다시 친척을 내세워 채권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. 대다수의 피해자들은요, 원금 일부 상환 조건에 붕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또 일부 피해자는 이미 합의를 마친 상황이라고 합니다. 야, 아, 이거 야,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? 좀 큰데 사건이. 근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네. 일단은 예전에 했던 그 도시어부라는 프로가 네.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야, 마닷한테. 아니, 도시어부가 왜 마닷에게 도움이 될까요? 이제부터 진정한 피해자들과 이 낚시처럼 밀고 당기기가 시작된 거야. 이걸 잘해야 되거든. 아, 예리해.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. 28회 하이원 서울가요대상에서 신인상 트로피를 받은 이 9인조 보이그룹이죠. 스트레이키즈와 12인조 걸그룹 이 아이즈원이 받았습니다. 야, 나 이럴 줄 알았다 진짜. 와, 얘네 너무 잘해. 아, 실력 있어. 왜 이렇게 오바해요. 혹시 이거 두 그룹 모르는 거 아니에요? 알아. 알지. 왜 몰라? 알지. 알면은 멤버 이름 다 외워봐요. 영진아, 아이돌 이름은 외우는 게 아니라 가슴에 새기는 거야. 이거 야, 잘 새겨놨다. 잘 피하네, 잘 피해. 외울게요, 빨리 조만간. 지금까지 LTA 뉴스 허영진 김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